처음으로 거창해서 가볼 곳은 바로 덕천서원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벚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매우 큰 부지는 아니었지만 작은 곳에 밀집도가 높아서 굉장히 아름다웠는데요. 특히 이 덕천서원 앞에 벚꽃비가 내리는 이 다리가 있는 풍경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두 번째는 거창의 용원정 쌀다리로 가보겠습니다. 용원정 쌀다리도 역시 넓은 부지는 아니지만 이 벚꽃과 주변 환경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너무나도 고풍스러운 곳이었는데요. 바로 밑에 흐르는 천이 있어서 벚꽃이 흐르는 장면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벚꽃 시즌에는 꼭 이 용원정 쌀다리도 잊지 말고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창의 병곡 수양 벚꽃길로 향했습니다. 쭉 이어진 도로를 따라서 수양 벚꽃이 정말 가득 피어 있습니다. 길을 걸으며 위를 바라보면 벚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어서 핑크색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거창에서 봄을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암의 유채꽃 경관단지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여주는 이곳은 월출산 앞에 이렇게 넓은 부지가 유채꽃으로 뒤덮이는 공간입니다.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간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주변 길가에 벚꽃들이 개화해서 노란색의 유채꽃과 또 월출산과 또 만개한 벚꽃까지 세 가지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영암 유채꽃 경관단지를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주의 수주 팔봉입니다. 충주의 수주 팔봉은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마침 제가 방문한 날은 날씨마저 좋아서 훨씬 더 멋진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떨어지는 폭포들의 시원함마저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수주 팔봉에 있는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출렁다리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출렁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폭포의 시원함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서 다른 곳에 있는 출렁다리와는 또 다른 느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15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수주 팔봉의 풍경 포인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는 풍경 또한 충주의 매력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여기보다는 이 반대편으로 가셔서 수주 팔봉의 풍경을 감상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캠핑장 쪽에 있는 반대편으로 오시면 훨씬 더 멋진 풍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대편에 오셔서 구경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제주에서 가볼 곳은 바로 어흥리 억새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을 제주도를 갔다 오면서 가장 좋았던 곳이 어디냐고 물으면 바로 이 어흥리 억새단지인데요. 정말 넓은 언덕에 억새가 가득가득 피어 있어서 너무나도 멋진 장면을 보면서 감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너무나도 넓은 언덕에 억새가 아름답게 피어 있어서 마치 눈이 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제대로 된 포인트는 바로 노을이 질 때인데요. 노을 질 때 다시 방문해 봤는데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계속 바라만 보게 되더라고요. 제주도 바람에 물결치는 은빛 물결이 정말 잊을 수가 없었는데요. 11월에 제주도를 방문하셨다면 억새 보러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태산 자연 휴양림입니다. 가을이 끝나가는 시기에 많은 분들이 이 장태산을 찾고 계신데요. 정말 아름다운 메타세콰이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0분 정도 올라가면 전망대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올라가서 바라본 메타세콰이어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빛을 받아서 주황색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는데요. 저는 오후에는 방문객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아침 일찍 장태산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이 메타세콰이어의 진짜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오전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오후를 추천합니다. 빛이 안 들어오니까 확실히 보는 맛이 조금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장태산 내부로 들어갔는데요. 안에서 바라보는 메타세콰이어의 모습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보통 가을이 끝나가는 시점에 이 모습을 보기 위해 장태산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가을을 마무리할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올해 못 가신 분들은 내년에 꼭 한번 이 장태산 자연 휴양림을 방문하셔서 이 멋지고 감탄이 쏟아져 나오는 광경들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내년에도 코비가는 열심히 아름다운 국내 여행지를 위해 떠나보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만나요. 안녕.